기념물 사이언스에서 오늘 방송은 잔붕어젯 가공하는 순서하고요, 양파하고 비트하고도 가꾸셨습니다. 두 품목을 쭉 이어서 방송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건강원 기념물 사이언스 본점 익산 백제약초건강원 가게 앞 선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부 화면이 되겠고요. 지금 기계 앞에 이렇게 그 가게 있고 샷이 문이에요. 저희 문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으로 다 열립니다. 이렇게 전체가 열려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강원 가스 도시가스 압력식 55리터 중탄기예요. 그래서부터 비트 양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건너와서 비트 양파 이렇게 앉았죠. 지금 43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지금 볼 밸브를 열어서 무압으로 가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여기 에어 밸브 빠졌는데 있죠. 여기까지 쭉 이렇게 저희가 야채 과일즙을 가공할 수 있도록 에어 밸브 따로 했어요. 이쪽서부터 에어 밸브 따로 있습니다. 이쪽은 동물즙을 주로 많이 앉혀요. 붕어 앉혔습니다. 붕어를 두 분이 드시기 위해서 가져오셨어요. 근데 한 솥은 남성이 드시긴다 해서 이렇게 녹각을 넣었던 붕어 되겠습니다. 이쪽은 여성이 드시기 위해서 넣었던 거 두 개요. 근데 여기 본인이 낚시했는데 이거는 가물치가 좀 들어 있습니다. 여성 거 가물치를 여성 쪽으로 좀 추가를 했어요. 낚시해가 가물치도 잡았는데 이것은 두 소들을 데리려고 했는데 양이 많아서 반 소는 따로 데렸습니다. 두 소 반 되겠습니다. 두 소 반. 그리고 이게 건강원 110리터 중탄기인데요. 야는 비트가 무지라고 양파만 드렸습니다. 자생 양파. 야도 자생 양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솥단지 뚜껑에 온도계가 있어요. 이게 압력계라고 합니다. 이게 퍼식스 컨트롤 조정 장치죠. 이게 안전 밸브예요. 기판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화가 들어와 있어요. 어느 정도 압이 차고 온도가 차면 이렇게 소화가 들어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 자동으로 됩니다. 온도도 자동으로 되고 압력도 자동으로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 도시가스 배관이에요. 쭉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쭉 위에 제 유튜브 영상 앞전의 거를 보셨으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원래는 건강원들이 이 바닥에 이렇게 도시가스나 LPG가스 설치를 하는데요, 작업하기 힘들고 청소하기도 불편해요. 처음부터 저는 이 도시가스 배관 LPG 배관을 이렇게 기계 뒤쪽 벽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가스성이 내려오고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감상했고요. 그러면 이제 붕어즙은 1차로 세척을 하죠. 세척을 하고 2차로 각종 약초를 넣고 그 다음에 보시는 압력을 읽어주는 그냥 위까지는 냉이나 물을 넣지 않죠. 넣어서 원하는 봉지를 가공할 만큼 물을 투입해서 1차로 붕어즙은요 118도까지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소화오면 보시는 이 볼 밸브를 열어서 30분 동안 천천히 에어를 배출하고 이렇게 4번을 합니다. 4번을 하고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볼 밸브를 열어서 점화를 하고 가스 밸브 하나 큰 걸 잠그고 무압으로 1시간 반 내지 2시간 가공하겠습니다. 붕어즙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저 비트 플러스 양배추 가공하고 있잖아요. 야는 116도로 가공을 합니다. 하고
소화가 오면 볼벨벨 열어서 이제 김을 30도 빼고 다시 1시간 반을 세팅을 해서 불을 붙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한쪽 밸브를 잠궈서 작은 불로 무압으로 밸브를 열고 가공을 한다. 앞전 영상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또 추가로 궁금하시면 유튜브 검색란에 비트즙 무압으로 가공하는 법 또는 비트즙 중탕 방법 백제 약초 건강 이렇게 하시면 앞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 나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55리터 가스식인데 소뚜껑에 안전밸브 있어요. 김뱀은 볼밸브 있고 각 조에는 볼트가 있어요. 가공을 다 해서 열을 때 앞쪽에 볼트 먼저 열지 마시고 반드시 뒤쪽 볼트 먼저 열으세요. 혹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앞쪽 열지 마시고요. 뒤쪽부터 열으세요. 뒤쪽부터. 그리고 이 볼트를 잠글 때는요. 안에 실리콘 바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주면 실리콘 바퀴이 망가집니다. 예, 지그시 적당히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붕어를 깨끗이 세척해서 압력을 읽어주는 밸브 이상은 물과 냉물 넣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112g, 114g 정도 해서요. 오늘은 한 200봉 정도 이렇게 총 봉지를 만들까요? 좀 많이 갖고 오셔갖고. 이렇게 되고 가공요금은 전국적으로 틀릴 수 있으나 제가 하고 있는 데가 전북 익산이에요. 민물료는 5만원 받고 있습니다. 배달료는 별도고요. 현금으로 5만원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 고객께서 저희 업체에서 녹각 두 개를 구입해서 넣으셨어요. 녹각 200g짜리 한 봉에 한 꽉에 3만원씩 두 꽉 넣습니다. 그리고 두솥 밭은 수공료만 받았어요. 이렇게 계산했고요. 이제 섭취 방법은 앞에서 흘러간 영상처럼 하루에 한 봉씩 3일차까지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4일차부터 하루에 두 봉씩 식전 식후 상관없이 드시길 바라겠고요. 보관 방법은 물론 지금 오늘 가공한 손님은 저희 단골이라 잘 아시겠지만 또 처음에 또 이렇게 붕어집을 드시는 분들은 참조하시라고 보관 방법은 앞전 영상과 같이 가공을 했다라고 보면은 서늘한 곳에 냉장고 넣지 않아도 2년간 변질이 없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붕어집 백제약초관광원 붕어집 판매 백제약초관광원 붕어집 가격 백제약초관광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에서는 건강원 기계 구입 하나로 평생 건강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원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 건강원 기계가 필요하신 분, 농가에서 비농에서 소소하게 기계를 갖추고 집을 가공하고 싶으신 분 010-6614로 상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 유튜브 방송을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유튜브에게 활력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방송 시청을 감사드리며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